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왕쯔는 도박비자 안 갚은 쩌홍빈을 이 한바탕 쥐어패 놨었는데 두 앞니가 빠졌다고 하는데 이 양꼬치집 사장 쩌홍빈은 아무 힘도 없었지만 여러분 그 시절에는 깡패 건달들이 워낙에 많아서 이 사돈의 팔촌까지 다 찾아보면 무조건 뭔가 걸리는 게 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 쩌홍빈이 사촌형이 쩌홍쥔이라고 있었는데 이놈은 한 양아치 조직에 몸 닦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람들 사는 곳에는 언제나 모순들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그 시기에는 이상하게 법으로 해결한 게 아니고 이 깡패들이 힘을 이용해서 해결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로 이튿날 쩌홍빈은 이 오토바이를 잡아타고 사촌형이 쩌홍쥔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 쩌홍쥔 곁에 앉아있던 일당놈들이 이 다들 배를 끌어안고 웃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구요? 그 쩌홍빈이 앞니 두 개가 펑펑 뚫려 있었으며 이 얘기를 하는 게 바람이 실실 샜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만해라 이것들아. 웃기니? 에? 내 사촌동생이 당했는데 그게 웃겨? 쩌홍쥔이 눈가리를 히득히득거리는 거였다는데 대체 어찌 된 일이야 아우야? 거대함 얘기나 들어보자. 그제야 쩌홍빈이 이 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형님 그 왕쯔라는 놈이 글쎄 내 우리 가게에다 이 불을 확 질러버리겠다는데요? 이거 이제 어떡한답니까 형님? 그러자 쩌홍쥔이 콧방귀를 뀌는데 걱정 말라 아우야 우리네 집안에는 뭐 주먹이 없는 줄 아냐? 내 그놈이 오면 그 어디 그놈 면상이나 한번 보자. 이어 바로 이튿날 점심때가 되자 이 쩌홍쥔 일당 양아치들 대여섯 명이서 양꼬치 집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우야 우리 이 형제들 제일 좋은 양꼬치로 대접해라. 그럼 오늘에 그 누구든지 너희 가게 거두릴 수 없어. 그러자 예 알겠습니다 형님. 네 요 양꼬치에 맥주를 아무리 많이 줘봤자 그게 돈이 얼마나 된답니까? 그 3만 위엔이 도박비만 해결해 준다면 이것보다 더 좋을 게 없겠는데. 그렇게 점심 12시부터 이놈들은 양꼬치에 맥주를 퍼마시면서 이 술판을 벌였다고 하는데 이어 오후 4시쯤이 되어서야 이 왕쯔와 황량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 두 놈은 또 다른 일당들도 없이 달랑 두 명이서 찾아왔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 왕쯔도 쩌홍빈이 자그마한 양꼬치 가게를 하는 놈이라고 얕잡아봤으니 말이었쥬. 이어 응? 아니 손님 있네? 왕쯔가 얘기하는데 뭐여 이 대낮부터 손님이 다 있고 이 장사 잘 되네? 그 3만 위엔이 뭐 문제도 아니겠네 뭐. 그래서 돈은? 그러자 말입니다. 왕쯔 형님에 오늘 저희 사촌 형이 왔는데 할 얘기가 있답니다. 그래도 쩌홍빈이 태도에는 이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뭐? 너희 사촌형? 그제야 왕쯔가 이 양꼬치 가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네 그 쩌홍쥔이 등짝이 보이는데요. 근데 네 역시 한무리 양아치들답게 우통을 다 훌훌 벗어버리고 양꼬치를 뜯고 있었는데 그 몸통에는 글쎄 청룡님의 백호 등등 문신들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 왔니? 니야? 전에 귀여운 사촌동생이 앞니를 털어버렸다는 게? 너 일로 와서 여기 앉아봐라. 네, 그 쩌홍쥔이 기세는 그야말로 험악했었지만 왕쯔는 썩소를 치는 거였다는데 뭐여 깡패야? 쩌홍빈아 너희놈 지금 깡패들을 불러다가 내 왕쯔를 한 눌러보겠다는 게 뭐야? 근데 어이 니네 내 매부가 누긴지 아니? 사실 쩌홍쥔은 이미 쩌홍빈한테서 이놈들이 쩌우산 일당이란 걸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하하하 그 뭐 노름판이나 하는 그 쩌우싼을 그러냐? 요즘 세상이 참으로 좋아졌다. 이게 폐를 만지는 놈들이 건달 행세도 다 내고 다니니 말이다. 이러한 양아치 조직이 놈들이 눈에는 그 쩌우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자 내 아우가 너희네한테 이 도박비 3만 위 오케이. 근데 너가 내 아우 앞니를 부러뜨린 걸 어떡할 건데? 이거 아무리 적게 쳐도 5만 위엔이니까 너희 그 3만 위엔을 까고도 2만 위엔이 남네. 쩌우싼 너희들이 2만 위엔을 내놓으면 이 일은 끝이다. 뭐?
너무나도 어김막힌 왕자가 웃어대는데 너 이놈이 이거 계산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놈이네 이거. 아니 내가 너네한테 되려 2만 위엔을 줘야 된다고? 너희 대낮부터 양꼬치 가짜 술을 퍼마셨니 이놈아? 너희들이 사람 얼마나 죽여봤는데 왜? 한번 해보게! 네, 이 왕자는 이미 두 명이나 죽였잖아요. 그렇게 왕자 일당이 단 두 명이서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이 곁에 놈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콰! 다짜고짜 주먹이 날아왔다고 하는데 그러자 아이고 이 왕자는 덩치도 작아서 이 단방에 뒤로 튕겨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것들이 기습을 해 왕자가 당장에서 허리 뒤춤으로 손이 갔었는데 이 뒤가 흥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자 그 저번 회 기억나시나요? 왕자 이놈이 마구마구 총질을 해대자 자오산이 권총을 몰수했잖아요. 여쿵과쿵과 왕자와 황량이 이 함께 박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어 잘 저리 비켜봐라. 그저 홍준이 맥주병 두 개를 들더니 이 쨍그랑 쨍그랑 하고 그 왕자의 대가리에다가 해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을 패는 거는 이 양아치 놈들이 전문이겠는데 내 얘기해 줄게. 너희 놈들 이제 다시 내 동생 건드리지 말라. 알았나? 에? 만약 다음에 또 다시 찾아왔다는 얘기가 내 귀에 들리면 니놈 다리 몽둥이가 부질러질 줄 알아라. 그 술만 떨어지게 이것들 싹 다 내다 버려라. 그렇게 왕자와 황량은 이 질질 끌리워서 밖에 냅다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님의 자신이 사촌 형이 멋지게 이긴 걸 본 정홍빈이 헤헤거리면서 아주 난리가 났다는데 이제 도박비 3만 위엔도 줄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이 복수도 시원하게 해줬으니 말입니다. 너 가서 그 맥주도 한 서너 상자에 이 양꼬치도 돌려라 이놈아. 예. 그렇게 이놈들은 이 개선장군 마냥 축배를 들었지만 네 왕자 측은 참으로 씁쓸했다는데 그 왕자와 황량은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끙끙거리고 있었고 이 오고 가는 행인들이 다들 구경을 했었으니 말입니다. 뭘 보니 이것들이 구경 났니? 아이고 왕자 형님에 빨리 우리 짜오상크한테 전화하세요. 자 저것들한테 우리 조직이 본때를 보여줘야죠. 황량이 얘기를 했었지만 이 왕자가 머리를 절레절레 젖는 거였다는데 싼 거는 뭔 얻어 죽을 싼 거야. 일만 있으면 싼 거를 찾고 일만 있으면 또 싼 거를 찾고 그래갖고 우리 이 흑사회 바닥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놀겠니? 저것들은 이 우리들끼리 처리한다. 그러다 우리들끼리요? 이 황량이 기겁을 하는 거였다는데 형님 그 놈들은 다섯 명이나 되고 우리는 고작 해서 두 명밖에 안 되는데요? 또한 이 우리 아무런 무기도 없고요. 그러자 이 왕자가 겨우 일어나면서 얘기를 하는데 황량아 너 두려우면 빠져도 된다. 근데 그럼 그 뒤에부터는 나를 따르지 말라. 내는 이 겁쟁이 같은 아우는 필요 없으니까 말이다. 이 황량은 비록 겁쟁이여도 싸움에서 도망을 치는 놈은 아닌데 형님의 뭘 그러한 섭섭한 말씀을 가봅시다. 까지고 그래봤자 또 함 얻어 터지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미치광이 왕자한테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지만 이 황량은 절대적으로 충성했다고 하는데 황량이 결혼했을 때 왕자가 집도 사주고 이 50만 위엔짜리 차량도 사주고 다 해줬다는데 또한 나중에 죽은 뒤에까지 자신이 곁에 황량을 묻어달라고 이 할 정도까지 친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왕자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지만 이 황량은 아직도 멀쩡하게 잘 살아있는 걸. 좋다 황량아 우리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자. 이 왕자가 이 주위를 쭉 둘러보는데 네 그중에 한 집이 눈에 띄는 거였다는데 이 둘은 힘든 몸을 부축해 움직여서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이 사자야 여기 식칼 있니? 이 가게는 우진상店이라고 이 여러 가지 도구를 판매하는 가게였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들어오는 두 놈을 보고 사자가 이 기겁을 하는 거였다는데 왜냐면 이것들이 피를 뚝뚝 떨구면서 이 겨우겨우 부축하면서 들어왔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가게 사장이라면 이러한 놈들한테 식칼을 팔겠습니까? 그 두 젊은이들 이 만약 싸우다가 맞은 거라면 경찰에 신고하오. 요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욱하면 큰 코 다친다. 하지만 헛소리 제치지 말고 빨리 식칼이나 내오라. 왜?
안 팔게. 만약 시카를 이놈들한테 팔아서 그걸로 사람을 찔러 죽이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이 가게 사장도 책임이 있겠는데. 하지만 이 곁에 서 있던 사장이 와이프가 안 팔게 왜 안 팔아요. 자 여기요 한 자루에 20위엔인데 몇 자루가 필요한데. 20위엔? 이러한 여자들은 관건적인 시각에 참으로 냉혈한데. 다른 사람이야 찔러 죽이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건 둘째치고 요 원래 5위엔에 팔던 시카를 20위엔에 한 자루씩 팔다며. 여 왕즈가 한 자루, 황량이 한 자루, 두 놈 다 비수를 허리 뒤춤에다 차고는 다시 양꼬치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덩치 좋은 저 홍쥐는 역시나 대문을 등지고 이 제일 가까운 데 앉아있는데. 근데 아야야야야 너 아까 그 처 맞은 놈 아니야? 저 홍주인이 맞은 편에 앉은 놈이 그 왕즈를 먼저 발견하였다고 하는데. 그러자 뭐야? 너희놈 또 왔어? 그 아까 처 맞은 게 부족해서 니놈아? 이것들은 12시부터 4시까지 처 마셔 대느라 다들 취했잖아. 이놈이 그 안 되겠네. 그 또한 대서 때를 얻어 터져 봐야 정신 차리려나? 어디 보자 이놈아. 그 짜오 홍주인이 술에 취해 휘청휘청 거리면서 다가가다가 이 귓바낭이를 날리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네,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한 왕즈가 또 기회를 주겠습니까? 다짜고짜 허리 뒤춤에 시카를 뽑아다가 놈이 손을 콱 찔러댔다고 하는데. 그러다 이게 뭐야? 순간 짜오 홍주인이 술이 확 깨는데. 하지만 뭐기 뭐야? 어디 이것만 갖고 되겠습니까? 왕즈가 놈이 어깨를 향해 콱 하고 내리찍자 이 뿌지끈 하는 소리까지 들려오는데. 무슨 상황이야 이게? 이 곁에 일당 놈들도 다들 정신을 차렸지만 그 누구 하나 말리는 놈이 없었다는데. 여 그 어깨에 박힌 시카를 뽑아서 이 배를 향해 푹 하고 두 방을 또 찍어댔다고 하는데. 그러자 어머머머머 저놈 저거 미친놈 아니야? 그렇게 이 미친 게 난도지를 보자 이 곁에 다른 일당 놈들이 입이 그냥 떡 벌어졌다고 하는데. 은하야 어이 은하 더 해보게. 나서 봐라 이것들아. 니야 아니면 니야? 왕즈가 그 피로 흥건한 시카를 휘두르면 윽박 지르자. 네. 그 짜홍쥐 일당 놈들은 어떻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 놈들은 그냥 양아치 조직이잖아요. 그 진짜로 죽이겠다고 칼질을 해대는 미친 개 앞에서 의리고 뭐고 따지려고 하겠습니까? 다들 이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감히 쳐다도 못 봤다고 하는데. 형님 됐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갑시다. 그 황량이 겨우 말려서야 이 왕즈가 움직였다고 하는데. 하지만 달려봐라 이것들아. 내는 내 짜오싸이 일당이 왕즈라 이놈들아. 왕즈가 끝까지 미친듯이 시카를 휘둘러 대면서 이 끌려나갔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 뭘 어떡하겠습니까? 자고로 칼질을 하는 거 어렵지 않지만 그걸 덮을 수 있는 게 어려운 게가 아니겠냐고요. 그럼 이러한 거는 당연하게 그들이 큰형님 짜오싸이 밖에 없었으니 다짜고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뭐야? 왕즈와 황량도 엄청 얻어 터졌었기에 이 짜오싸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다는데. 아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야? 그러자 왕즈가 얘기하는데. 매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내 그 중에 한 놈을 이 한 네 방을 쑤셔줬습니다. 그러니 그놈 그거 이 무조건 죽었을 겁니다. 근데 괜찮아요. 가질 거 안 되면 저 매부한테 폐를 안 끼치고 광저우시로 망명 가겠습니다. 네, 이 짜오싸는 책임감이 엄청 강한 놈인데 자신이 도박장 빚을 위해 사고를 친 건데 또한 왕즈가 이렇게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나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러할 때는 큰형님이 해줘야죠. 왕즈야 너 먼저 나의 그 진료소에 빨리 찾아가서 이 상처나 먼저 치료하고 있어라. 내가 먼저 함 잘 알아보고 너 움직여도 된다. 이 다른 놈들이 왕즈와 황량을 데려가고 이 한참 동안 생각해보던 짜오산이 전화 한 통 넣었다고 합니다. 예 부서장님 다름이 아니라 저 하나 물어볼 게 있었어요. 짜오산이 전화한 이놈은 왕즈가 사고를 친 관할이 경찰서 부서장이었다는데 어느 양꼬치 집에서 그 칼에 찔렸다는 그놈 어떻게 되었습니까? 혹시 그놈 그거 죽었나요? 그러자 저쪽에서는 샤 그게 말이다 짜오싸나 보통 사람은 그 시카를 한 방만 맞아도 골로 가겠는데 그놈이 네 방을 맞았는데도 괜찮다는데. 그 손에다 한 방 어깨에다 한 방 배에다가 두 방을 찔렀는데도 중요한 부위는 요 다 묘하게 다 피해갔단다. 그 참으로 운수가 좋은 놈이네. 그래 근데 무슨 일이야? 너 아는 놈이야? 그 괜찮은 것 같다.
너가 그쪽이랑 합의를 잘 보게 되면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자 짜오사는 이러한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데, 내 처남도 놈들한테 겁나 얻어터지고 또한 전에 그 3만 위에는 못 받은 돈도 있고 하니 그냥 이렇게 퉁치자고 말입니다. 너희네가 이제 더 이상 안 찾으면 짜오산도 이걸로 그냥 끝내려고 했었다는데, 하지만 이 강호 바닥이란 게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하답니까? 그 짜홍준이란 놈은 그냥 혼자서 놀았던 놈이겠냐고요. 강호 바닥이란 건 이래저래 다 엮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리 작은 싸움이라도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3만 위엔이 도박비 때문에 생긴 사건 대체 어느 정도로 커질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받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